명품 모자 어디까지 써봤니? 잘산템 후회템 다 보여드릴게요. 안 해왔어. 모자 중에서도 요즘 그 유행한다는 버킷템 요것만 좀 브랜드별로 모아봤는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EPD 모자 언제 써요? 운동할 때나 머리 안 감았을 때. 그쵸. 근데 저는 모자를 거의 매일 씁니다. 매일 안 감구나. 좀 까마. 부러워 죽겠어. 야 우리 김 PD는 그래도 깨끗했어. 나 자기 전에 깎고 잡니다. 여자들은 언제 모자를 쓰는지 알아요? 머리 안 감았을 때요. 자, 첫 번째, 쌩얼일 때. 두 번째, 머리를 안 감았을 때. 세 번째, 세수 안 했을 때. 그리고 네 번째, 성형 얘기할 때. 그러니까 버킷햇의 목적은 뭐냐면 나의 추접함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. 아... 모자를 안 쓰시는 분들 꿀팁이 좀 몇 개 나갈 거예요. 오, 모자 안 쓰신 분들을 위한 꿀팁. 영상 끝까지 잘 보세요. 영상을 보시고 댓글과 전화번호 뒷 네 자리를 달아주세요. 추첨을 통해서 올리브영 기프트콘 선물할게요. 첫 번째 보여드릴 아이템 바로 프라다. 이거는 사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. 나일론 모자가 겁나 비싸. 9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나왔을 때. 프라다의 무심한 듯 시크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었어요. 이게 그래서 남자들한테도 진짜 인기가 있었던 게 그 무신사 모델 감성. 아, 그치? 뭔지 알지? 아무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인기 있는 명품 버킷햇이 아니었을까 싶어요. 맞아요. 좀 쉐입이 특이해요. 여기가 높고 여기가 좀 짧아요. 그래서 얼굴형에 예민해. 안 가려질 수도 있어. 제가요 생각보다 머리가 작아요.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제가 머리가 작아요. 이게 뒤통수가 거기다가 납작이야. 아. 그래서 제가 모든 브랜드에 가장 작은 사이즈를 쓰는데 아시아에 들어오는 제일 작은 사이즈 미디움이에요. 그치. 안에 라벨에 미디움이라고 써 있는 거. 그걸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대망의 브라다 쓰면 요래. 요거 주의사항이 있어요. 아. 요렇게 쓰면 안 돼. 요게 옆이에요, 여러분. 요게 정핏이에요.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네. 티 안 내는 게 멋있는 저거라고 하셨잖아요. 난 로고가 없으면 안 사. 안돼. 90만 원이잖아. 요게 60만 원이야 지금. 근데 약간 검정에 나일론 특유의 이 프라다가 주는 무심한 시크함이 있지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게 쉐입이 좀 탄탄해요.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. 얼굴이 크신 분은 비추. 노안이 왔다.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 비추. 잘 안 보여. 안 보여. 요걸 깊이 쓰잖아? 진짜 안 보여. 딱 그 말이 맞는 거다. 무신사 모델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소품. 그 시크함을 표현하기 딱 좋은 룩이다. 옆을 봐야 되네. 요렇게만 봐야지. 요 각도. 누나 솔직히 제가 말해도 돼요? 요거 그 이름만 없잖아요? 유치원생 모자 아니면 등산 가시는 아주머니들 쓰는 모자? 이거 심지어 모직이거든요? 이거 만져보면 약간 수세미 같아. 아, 이 겉대가 수세미 같아, 수세미. 앞머리가 없는 분이 있으면 이 안쪽은 따가울 수 있어. 따가워. 아니 안 써보고 산 거예요? 아니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사실. 납배자 장롱했길래 훔쳤는데 특히 컬러풀한 체크는 얼굴 진짜 작고 나는 연예인급이다. 약간 요런 느낌만 쓰자. 아 이거 그건데? 캔디 HOT. 그렇네요. 이게 모자가 잘 안 어울리는 분이 있잖아요. 모델이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쓰면 안 돼. 저 같은 두상은 약간 이렇게 올려서 쓰는 게 더 낫죠. 귀엽다 이거. 같은 모자여도. 아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치? 훨씬 낫지? 얘는 그냥 번 거지 아니에요? 무슨 소리야 명품이야. 어디 거예요 얘는? 글쎄 디올. 아 뭐야 그럼 그렇게 들어 쓰는 거예요? 접어 쓰는 거예요? 설마요. 구찌에서도 이렇게 리버시블이 나와요. 아. 로고 있는 데가 보통 안쪽으로. 근데 나는 좁은 의미니까. 모자 하나에 80만 원이야. 씨, 이거 살 거면은 그냥 동대문에서 사지. 로고 때문에 80만 원 줬으니까 난 뒤집어서 쓸게요. 심지어 라벨이 거꾸로 붙어 있어. 하지만 크리스찬 디올이니까 요렇게 좀 달라 보이네. 그치? 달라 보이지. 명품은 로고빨이야. 근데 얘는 저는 못 쓸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작아. 아동용 키즈 모자를 쓰는 것 같은 느낌. 엄청... 특히 명품은 사이즈가 나오니까 꼭 써봐라. 아... 사이즈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.
애망의 미유기. 아 얘는 이쁘다. 이쁘죠. 진짜 얘는 좀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. 요거 빼면 또. 또 그런. 아 근데 요게 지금 MZ 사이에서 난리잖아요. 얘는 확실히 이게 면으로 만들어지니까 좀 더 캐주얼한 느낌. 캐주얼한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어. 난 확실히 어린 느낌. 근데 미우미우 가자 매장에 내가 제일 늙었어. 근데 잘 어울리긴 한다. 영한 느낌이. 많이 들어요. 이 MZ들이 열광하는데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? 그 가격은 좀 영하지 않잖아요. 영하지 않아. 엄마가 사줘야 돼. 이 면모자 하나가 거의 70만 원 가까이 했어요. 하지만 미미 MZ 모자만 그렇다는 거. Shoot me down with sugar cane, cellophane and all that's in between. Shoot me down with lethal aim, baby girl, I won't tell a thing. 가장 최근에 쇼핑한 거예요. 저 누나 이거 사무실에서 들었어요. 누나가 모자를 샀는데 얼마에 샀다. 그래서 와, 저 여자가 미쳤구나. 아니에요. 그 다 비슷해요, 모자는. 미우미우 빼고 다 비슷하거든요. 보통 막 7, 80, 뭐 90 이래요. 네. 근데 얘가 제일 성이 있지 않냐? 그러니까. 야, 얘는 끈도 있어. 가죽 패치도 붙고. 야, 제일 커, 그리고. 커. 원단도 제일 많이 썼어, 얘가. 많이 가려. 야, 그렇게 지금 얘가 제일 싼 거야.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있어요. 그 버킷이 많은데 제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더운 나라를 가야 돼. 제가 보여드렸잖아요. 챙이 다 짧아요. 그래서 눈은 가리는데 해를 못 가려. 그렇죠. 이피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봄 뼈채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 뼈채는 딸을 내보내라 이런 속담이 있어. 며느리를 미아바로 하는 거 아닌가요, 누나? 속담 맞아요, 그거? 속담이야. 그런 속담이 있어요. 근데 나는 그 속담을 들으면서 딸과 며느리에게 자외선을 양보한 그 시어머니 칭찬해. 자기는 햇빛 안 받고 며느리랑 딸만 내보내는 거지. 난 그렇게 살 거야. 그래서 시어머니도 무서운 자외선을 피하려면 앞에 보여드린 걔네들은 택도 없어요. 그러면 챙이 큰 걸 사자 하던 중에 로에베를 지나가는데 있더라고 이게. 근데 이게 진짜 구하기 힘든 아이였어요. 특히 이 청색 데님 컬러가 계속 품절이 돼가지고 포기할까 하던 찰나에 이때는 거야. 그것도 내 사이즈가. 나름 어렵게 구했다. 요렇게 되는 거야. 가죽이 보이게 쓰는 거 아니에요? 요것도 요렇게 해야 돼. 아, 그래서 모든 여행 사진이 뒷모습이야. 자, 나는 좀 두상이 큰 편이다. 버킷을 한번 써보고 죽는 게 내 버킷리스트다. 그런 분들한테는 좀 로에베를 추천을 드려요. 좀 가성비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가성비템 보여드릴게요. 준비했어요. I ain't going down, down with you. If you're going down, down, get you someone new. 가성비템. 아니 누나. 이거 더 비싼 거 아니에요? 너무 비싸 보이는데? 야 이거 소재 봤어? 넌 보이지 이거 소재? 이 탄탄한 거 보이지? 이거는 여러분 미나리닷컴에서 곧 만나보실 수 있는 모자 어때요? 앞에 저런 모자를 다 써보고 모자 하나에 싸면 65만 원, 그러니까. 비싸면 100만 원이에요.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가격 여기서 스포해도 되나? 아 진짜로? 그 정도? 그 정도의 판매가 돼? 엄청난 모자. 이렇게 내 브로치 달면 샤넬 같다. 앞에 보여드렸던 명품 그 버킷을 쓰면서 제가 가장 속상했던 부분은 내가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은데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. 이 챙이 너무 기분 나빴어. 너무 짧아. 이거는 햇볕도 안 가려져, 얼굴도 안 가려져. 성형외과 나왔는데 다 알겠어, 내 얼굴을.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많아요. 코네들 같은 친구가 많아요. 그런 분들이 모자가 되게 안 어울려요. 맞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여기 높아야 돼요. 요걸 딱 쓰잖아? 얼굴형 뭐 두상 이런 거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약간 여유 있으면서 이렇게 깊이감이 있으니까 벗겨질 일은 없고 이게 선글라스를 껴도 어울리는 모자가 쉽지 않아요. 이게 들어가려면 이 폭이 있어야 돼요. 요거 곧 만나실 수 있게 준비해 볼게요. 두 번째 가성비템. 근데 이거 제가 딱 써보니까 로에베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. 지금 나도 느꼈어요.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 느낌이. 그러니까 얘는 좀 요거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를 요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많이 달라져요. 아 여기다 끈만 달면 아까 그 모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? 끈도 줘요. 끈도 줘요. 얘도 날아갈 수 있으니까. 이것 봐. 끈도 줘. 대박이지? 있네. 누나 제트스키 타잖아. 나 청평호에다가 내 선글라스랑 내 모자 많이 갖다 줬다. 용왕님 용왕님 모자랑 선글라스 발견되면 제 거예요.
아웃도어를 하시는 분들 모자 필수인데 그때는 이끈이 꼭 필요해요. 얘는 그 앞에 보여드렸던 모직에 비해서 훨씬 더 캐주얼하고 그냥 데일리로 쓰기 진짜 적합한. 제가 정말 많은 데님 모자를 봤던 것 같아요. 제가 모자 상가만 진짜 수백 군데를 다 다녔어요. 유일하게 찾아낸 쉐입이 요거예요. 블루 싫어? 여름 거 같아? 그런 분 있을까 봐 준비했어요. 블랙. 느낌이 아예 다른 거 같아요. 완전 틀려요. 얘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고 얘는 거기에 시크한 방울 더했어. 가을 겨울 FW 때는 좀 베이지나 블랙 팬츠 많이 입을 거니까 거기에 그냥 티셔츠? 아니면 그냥 셔츠 하나 요 모자만 써도 딱 포인트가 돼줄 것 같아. 그렇겠네. 그 모자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자면 모자가 안 어울리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안 써봐서. 안 써봐서. 맞아. 안 써봐서. 심지어 썼을 때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도 본인이 몰라요. 안 써봐서 그래요. 본인한테 가장 좋은 거를 찾는 데는 그냥 많이 트라이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쓰면 이상해요 다. 그래서 요거를 만져야 돼요. 앞에를. 요거를 꼭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광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약간 가릴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. 뭐 나는 왼쪽 눈이 더 예뻐? 그럼 오른쪽만 보이게. 모자는 익숙해지도록 많이 써보시고 쉐입을 좀 정리를 해주셔라.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. 모자는 사실 이 두상과 얼굴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뭐다 이게 제일 예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요. 다만 요건 사지 말아라.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브랜드를 떠나서 너무 작은 거 쓰지 마라. 괜히 쓸데없이 본인 얼굴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챙이 짧은 거를 조심해라. 나이도 안 가려지고 기미도 안 가려지고 그냥 내 시야만 가려집니다. 오늘 보여드린 모자 리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에 더욱 재미난 리뷰로 돌아올게요.